온도 스포츠 일본 쿠시로 일본 제트 크레인즈의 홈구장 단초 아이스 아레나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경기에 있어 양 팀 숫자 4는 다른 의미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4연승의 일본 제트 크레인즈 4위에 위치한 오지 이글스와의 승점을 10점 차까지 벌려내면서 플레이오프에 좋은 자리를 선점해가고 있습니다. 반면 4연패의 대명 상무 크레인즈와의 맞대결 두 경기 연속 완봉패 동시에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은 1.7점, 평균 득점이 1점대로 떨어지면서 찔러도 피가 나지 않는 무딘창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로 숫자 5가 양 팀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대명상무 오늘은 한재희 골리가 골문 앞을 지킵니다. 그리고 일본 제지 크레인즈는 이노우에 미츠하키 골리가 선발 골리로 나서는군요. 1피리오드 경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상하이 일본 제지 크레인즈 하얀색 상의 대명 상무 오른쪽에서 먼저 파고들고 있는 크레인즈 그리고 강력한 충돌! 골대와 충돌로 쓰러졌습니다. 대명 상무의 반격 자 왼쪽에서 센터라인에서 펑을 뺏겼고요. 크레인즈 곧바로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잠깐 주춤했고요. 가운데 올려줄 때 수비 막고 굴절 돌려주면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백핸드 샷까지 우에노 막아내는 한재희 골리 빠르게 걷어내는 대명 상무 자 그리고 신영윤이 바짝 따라가 붙어주는데요. 뺏어냈습니다. 비하인드 넷 빙글 돌아 나왔습니다. 반대쪽 그리고 가운데에서 슬랩샷 이노의 골리 정면이었습니다. 1번 재즈 크레인즈 오른쪽으로 벽을 이용해서 완전히 돌려줬고요. 블루라인 근처에서 중거리 슛! 자, 순간 폭의 위치를 놓쳤습니다만 빠르게 클리어 해내는 대명상무. 크레인즈 왼쪽을 파고 들고요. 앞쪽에서 한번 막아봤습니다만 앞으로 논스톱 패스 한번 접어놓고 슛! 한재희 골리가 막았습니다. 2피리어드 넘어왔습니다. 대명상무. 반대쪽 줬고요. 하지만 잡아내지 못하고 뒤로 흘러가는 퍽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잡아냈고 앞으로 보내줬습니다. 왼쪽에서 김상욱 또 한 번 리바운드 놓칩니다만 뒤쪽에서 잡아낼 때 넘어졌고 클리어 해내는 크레인즈. 앞으로 덤프를 보내봅니다만 수비 맞고 앞으로 완전히 가지 못했고 비하인드 넷까지 끌고 올라왔습니다. 치열한 몸싸움을 펼치면서 신영윤이 뒤쪽에서 퍽을 끌고 나왔고요. 가운데 올려졌고 논스톱으로 때려봅니다. 일본 재즈 크레인즈의 파워플레이. 오른쪽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블루라인 근처로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접었고 가운데를 받는데요. 끝까지 올라갔다가 슛! 들어갔습니다. 이 피리오드 8분 11초에 터진 사카타 슛의 골. 점수는 1대0. 오늘 경기에서도 선제골을 먼저 기록하는 일본 제주 크레인즈입니다. 자, 여기서 패스를 줄 듯 말 듯 타이밍을 뺏어냈고 사카타에게 연결이 된 퍽이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먼저 앞서 나가는 일본 제주 크레인즈 계속해서 공격을 펼칩니다. 한번 접어놓고 가운데에서 자, 웨치레빗 끝까지 뺏기지 않고요. 앞으로 보내줬습니다. 아무도 건들지 못하고 반대쪽으로 돌아나오는 퍽을 대명 상무 곧바로 역습 뒤쪽에서 김상욱이 잡았습니다. 김상욱 가운데 드리블 슛 들어갔습니다. 김상욱의 동점골 이 피리어드 8분 56초에 터졌습니다. 곧바로 동점에 성공한 대명 상무 자 김상욱이 블루라인 근처부터 계속해서 드리블을 치고 올라갔고요. 문국환이 수비 한 명을 끌고 올라가면서 그 빈 공간 김상욱의 마무리 점수는 1대1 동점 대명상무 이현승 오른쪽 보면서 패스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한 번 브레이크어웨이 찬스 1대1인데요. 왼쪽 쳐버놓고 슛 막아냅니다. 이노우의 골리 슈퍼세이브 대명상무의 파워플레이 중거리 슛 한 번 막아내는 이노우의 골리 계속되는 대명상무의 파워플레이인데요. 여기서 퍽을 따내고 올라가고 있는 사또입니다. 오른쪽에서 슛! 한재희 골리 세이브 자 페널티킬의 위기 상황입니다만 계속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 재즈 크레인즈 또 한 번 잡았고 반대쪽으로 또 한 번 막아내는 한재희 골리 아키모토의 슛까지 막아냈습니다. 이번에는 크레인즈의 파워플레이 뒤로 돌아서면서 앞으로 줄 듯 접어놓고 또 한 번 슛! 자 앞에서 티빈 노려봅니다만 끝까지 막아냈습니다. 블루라인 근처 올라갑니다. 한번 접어놓고 뒤쪽으로 야나돌이
자, 야나도리가 왼쪽 하지만 제대로 패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러베키오 다시 잡았고 비하인드 넷 넘어졌습니다. 또 한 번 러베키오 가운데 주는데요. 노스톱으로 때릴 때 원타임 샷을 노리지만 한재의 골리 끝까지 막아줬습니다. 페이스오프 동료 선수 맞고 돌아서면서 터널아웃 슛. 자, 오른쪽에서 경합 과정 흘러나온 퍽을 잡고 대명사무 곧바로 역습을 전개합니다. 왼쪽에 김상욱 하지만 끝까지 끌고 올라가고 있는 신영윤. 신영윤 비하인드 넷까지 올라왔습니다. 빙글 돌아서 돌아서면서 슛 들어갑니다. 신영윤의 역전골. 점수는 2-1. 이 피리어드 14분 30초에 리드를 가져오는 대명상무였습니다. 자, 여기서 신영윤 선수가 끝까지 드리블을 치고 올라가면서 네트 뒤까지 올라왔고 빙글 돌아서면서 가볍게 던져놓은 퍽이 골망을 흔들게 됐습니다. 점수는 2-1 앞서가는 대명상무. 계속해서 공격을 펼쳐가 봅니다. 오른쪽으로 열어줄 때 자, 야나돌이 중간에 끊어내면서 여기서 슛! 한재익 골리 막아냈고요. 흘러가는 퍽! 치열한 몸싸움. 자, 혼잡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크레이즈. 골라니 괜찮아서 중간에 슛! 빗나갔습니다. 오른쪽에서 턱하기 가운데까지 끌고 올라가는데요. 끝까지 몸싸움 펼쳐줬던 오광식이었습니다. 대명상무. 자, 앞을 바라보면서 왼쪽으로 줬고요. 앞이 비었습니다. 그대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하인더넷 이영준이 올려줬고 이연승! 이연승! 이연승의 마무리! 대명상무 오늘 경기 세 골이 터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골 이현승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이영준이 네트 뒤쪽으로 올라가줬고 이현승에게 완벽하게 골 기회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현승 그 믿음에 보답하듯 끝까지 퍽을 골문 안쪽으로 우겨넣으면서 점수는 3-1. 오늘 경기 마지막 3피리어드 20분이 주어졌습니다. 일본 재즈 크레인즈 센터라인 넘어왔습니다. 자, 우에노, 우에노의 슛! 이 퍽이 들어가는군요. 3피리어드 9분 18초에 터진 우에노 피로키의 골. 점수는 3-2,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자, 우에노 선수가 4명의 수비에게 둘러싸였습니다만 그 4명의 수비를 뚫어내고 골문 안쪽으로 골망을 흔들었던 골. 점수는 3-2 두 골차. 그리고 마지막 한 골로 동점골을 노리기 위해 엠티넷 공격을 펼치고 있는 일본 재즈 크레인즈입니다. 블루라인 근처에서 야나도리의 중거리 슛! 일단 흘러나갔고요. 수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대명상무 선수들. 바디체킹까지. 자, 치열한 몸싸움으로 퍽의 소유를 위한 싸움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흘러나온 퍽! 중거리 슛! 막아냈습니다.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3-2. 대명상구가 4연패를 끊어내며 올 시즌 9시로 원정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자, 그리고 양팀 마지막이 아쉽기라도 한 듯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군요. 온도스포츠 일본 9시로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명상구가 4연패를 끊어내면서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 승리의 수훈 선수, 이현승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승리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제가 입대하고 저 일본 원정 처음 온 건데 일본 팀이랑 처음 하는 거기도 하고 근데 두 번을 연속으로 치고 그리고 득점을 한 개도 못한 상황에서 오늘 경기를 임했는데 이제 약간 포드들이 이제 좀 득점에 신경을 써야겠다. 수비는 그래도 괜찮다고 감독님 코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득점이 안 나오니까 경기가 결과적으로 져서 오늘 조금 부담도 되긴 했는데 그래도 좀 포드들 형들이 좀 잘해줘가지고 선수들 모두 잘해줘가지고 득점도 많이 터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 팀이 득점이 많이 부족했었고요. 오늘 좀 막혔던 득점력이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벤치에서 특별한 주문이나 뭐 어제 이제 훈련할 때 준비했던 거 있나요? 예, 일단 골을 넣으려면 파워플레이 찬스를 많이 살려야 되고 그리고 슛도 많이 쏘라고 감독님께서 많이 주문하셨는데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넣고 들어가고 해가지고 2피 때 이제 세 골이 들어간 게 이제 슈팅 수가 많아서 많이 들어간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자신의 플레이에 점수를 매겨준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나요?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 주면 한 6점 정도 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좀 짠데 왜 그럴까요? 아, 그래도 골은 넣는데 두 번째 골 먹었을 때 제가 좀 실수로 인해서 골을 먹어가지고 조금 많이 급했었거든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네, 좀 많은 점수를 주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팀 중에
이 선수는 참 잘했다 꼽아줄 수 있는 선수 한 명 있을까요? 오늘 아무래도 박상진 선수가 좀 저희 팀에서 좀 궂은 일을 많이 하고 저희가 4명 수비할 때 페널티 킬링 상황에서 슛 블록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실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현승 선수 이제 입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팀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계급으로 막는데 잘해주시나요 위에서? 네, 그래도 밖에서부터 다 지내던 형들 동기들이어가지고 많이 편하게 대해주고 감독님 코치님도 많이 편하게 해주고 만족합니다. 예. 자, 구시로에서 이제 마지막 어쨌든 원정 승리로 마감을 하면서 이제 도마코마이로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올 시즌 리그 경기도 사실 몇 경기 안 남았고 남은 경기 이만은 각오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 그래도 팀에 늦게 온 만큼 다른 선수들은 그래도 많이 시합도 많이 하고 지친 선수들도 많고 그랬을 텐데 저희가 늦게 온 만큼 더 궂은 일 맡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역전승의 주인공 이현승 선수 만나봤습니다.